롯데그룹이 채용을 하네? 미꺼롯! 근데 우리가 저번 채용 소개 스펙타클 채용이었잖아. 너무 깠다는 소리 들었어, 우리가. 야, 롯데 그 정도 했으면 잘해준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롯데 채용 소개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접 돈을 받고. 아,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은 특별히 절대 롯데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롯데 헌정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롯데 하면 롯동금의 거목 아니겠습니까? 자, 롯동금의 수장! 롯동금의 마지막 남은 희망! 아, 야, 동부도 이제 이름도 바뀌었잖아. DB? 금호는 또 이제 상부형. 이제 같이 묶지 마십시오. 절대 묶으면 안 됩니다. 자, 힘내세요, 롯데. 브레이프 롯데. 또 롯데는 계열사 많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엄청 많더라고. 아, 이번에도 또 공채한 계열사 수가 44개 맞습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아, 이거 화면 알지? 쭉 내려봐. 아니, 스크롤이 엄청나. 채용 공고가 무려 44개가 말이 안 돼. 아,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롯데 백화점으로 계열사를 잡아봤습니다. 네, 롯데 백화점 뭐 최근에 그 스캔들도 이게 롯데 백화점이라는 회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롯데 쇼핑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 롯데 쇼핑 안에 무슨 롯데 마트랑 롯데 아울렛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하여튼 그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아, 그러면 롯데 홈쇼핑이랑은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지. 아무튼 그 사업 부문이 롯데 쇼핑 안에 몇 개가 좀 묶여 있는 바람에 매출액이나 뭐 이런 업계 순위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제가 정말 대본 쓸 때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롯데 브레이프 롯데 기업 소개 들어갑니다. 롯데 쇼핑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국내 백화점 업계에선 가장 많은 66점의 점포수와 매출액을 기록 중인 브랜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66점은 아니라고 하죠? 야, 56개 정도라고 하더라고? 아울렛 포함해서니까. 아니 그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는 10몇 개야. 그러니까 넌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현대백화점이 그거밖에 없나? 그러게. 이게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나무 위키와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항목들이 있는데 롯데 백화점 별거 없더라고. 그 시계미스 가문에 대한 그런 일대기들이 쫙 나와 있잖아. 아, 그러네. 아, 비난하지 마. 야, 밑에 좀 읽어봐. 좋은 거 좀 읽어봐. 자, 보시면은 백화점 업계에서 3분의 1이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는 상부한 업계 1위 브랜드다. 점포수와 매출도 1위, 연봉도 업계에선 탑 수준이라고 했는데 업계라고 해봤자 지금 롯데, 신세계, 현대, AK, 갤러리아 막 이렇게. 이 그렇게 보면 태평양 백화점 이런 것도 다 쳐. 그런 것도 들어가. 그래요? 어. NC 백화점. 들어간다니까.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직원들 근무 여건이나 친절도 같은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컴플레인도 타사에 비해 많은 편.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나쁜 거 얘기 안 하려 했잖아. 기업 정보. 투병 중이라고요. 자, 그래서 신용등급을 보시면 우량합니다. 요게 그 롯데 쇼핑 정보야. 캐치 들어가서 롯데 백화점 쳐도 롯데 쇼핑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내 생각에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그렇고 제가 그렇죠. 직접 조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롯데가 1위야. 뭐 4대 3대 3 정도로 뭐 어쨌든 상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야, 근데 야, 점포수는 롯데가 압도적이잖아.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까지 점유율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이게 그만큼 롯데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냥 팩트만 얘기해. 비난하지 마. 야, 그러면 이 사원수도 롯데 쇼핑 다 합친 사원수야?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우리 구독자 수보다 적은데? 니가 지금 조사해온 거 앞에랑 뒤가 너무 달라! 이게 뭐야! 야, 이거 한번 네가 찾아봐. 야, 이거 망했다. 아니 무슨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있어! 야, 우리 같은 사람님이 이거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 어떡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롯데 쇼핑이 하나 회사고 그 안에 백화점이랑 마트랑 뭐 이런 여러가지 아울렛 있다 보니까 이게 백화점만의 매출이 잘 안 잡히는 거 어디 보면은 무슨. 자, 사실 매출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직원들의 급여 아니겠습니까? 롯데 백화점이 평균 급여가 3,880만원이네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계약직 같은 거 다 포함된 거니까. 아, 그렇지. 대졸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되겠고. 야, 신세계 백화점이 4,200만원이야 롯데보다 높네. 대신 직원 수가 근데 이게 롯데 백화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5,400명이야 그러네. 그 다음 신세계 3,200명 그 다음에 현대 백화점 2,700명인데 이게 4대 3대 3이면 오, 그러네. 그러면 현대가 가장 효율이 좋네요. 그러네. 롯데 백화점 일하기 제일 편하다는 거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이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작년에는 롯데 백화점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신세계 백화점이랑 그 현대백화점 올랐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드 때문에 롯데백화점이 제일 크게 타격 입었더라고. 롯데백화점 소공점이 진짜 부동의 매출 톱 아니었어. 근데 그것도 진짜 중국인들 확 줄어들면서 그 매출에 완전 큰 타격 받아가지고 이번에 1위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아, 그게 38년 만인가? 38년 만에 롯데백화점 소공점 본점이 매출 순위에서 신세계 강남점이 뺏겼다고 합니다. 박수! 이러면 안 돼. 맞다. 브레이프 롯데! 채용 공고, 캐치! 롯데백화점 이번에 경영 일반, MD, 디지털 세 개 부문을 뽑는데 야 이게 영업 지원 그 직무가 없어. 보니까 나는 처음에 경영 일반이 그 영업 지문자인데 그게 아니라 경영 일반은 그 롯데 그 홈페이지 직무 소개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야, 애매해. 롯데백화점 본사 조직에 배치되어 영업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영업본부가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생각엔 본사에서 그냥 영업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MD 직무 같은 경우도 보통 전공 무관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공이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러네. 패션, 의류, 의상, 식품 관련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야, 근데 여기 특이할 게 공대생들도 외국어 면접 보는 거야. 이거 외국어라는 게 뭐 일본? 취업정보 캐치! 저희가 자소서를 살펴볼 건데 여기가 특이한 게 그 문항당 줄수를 제한한 아, 그러니까. 게 이거, 아직도 이러네. 이게 약간 일본식이야 뭐야. 글자 수만 이렇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여기는 줄수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치. 지원 동기는 500자, 성장과정 800자, 사회활동, 학업 이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800자, 그리고 직무 경험 800자, 입사 후 포부 500자. 여기서 짜증났던 게 줄수를 제한을 하니까 한 줄씩 더 뛰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시스냐? 그다음 면접 후기 및 기출을 보니까 첫 번째 다섯 분 정도의 실무진 임원진 면접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이 뭔지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이구. 아루이 때모. 자, 그리고 면접장의 분위기는 압박 등의 힘든 점은 없었다. 다대다 면접이었고 돌아가면 순차적으로 같은 질문을 했다. 메인 후기가 나와 있네요. 실무진 영어 임원 토론 면접. 순서는 자기 저에 따라서 랜덤으로 배정이 됩니다. 실무진 면접은 정말 편하게 해주시고 잘 봤습니다. 웃으면서 질문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복선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가 그 면접 피드백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사업 방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면접을 한번 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안 받아준다. 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자, 그리고 영어 면접. 아, 일본어 면접이 아니라 영어 면접이네. 아, 그러네. 유창한 수준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추가 점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 가장 기분 나빴던 면접 같습니다. 아. 옆 지원자의 홍주 얼굴을 콕 집어 묻기도 했었고 무릎 꿇으라면 어쩌겠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자네는 얼굴이 이렇게 빨갛나 이런 거야? 쥐바리 같이. 아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 꿇으라는 질문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무작정 고객이 오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 꿇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결과는 불합격. 존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안 꿇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만 무릎은 안 꿇겠다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면서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가 바로 롯데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롯데 한 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진짜 무릎 꿇으라면 어떡하겠냐. 이건 실제 사례가 있던 회사에서 이런 거를 질문하니까 역시 롯데다. 기업 리뷰 개치. 자,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추천 점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롯데다. 역시 롯데다. 아, 이게 역, 거의 역대 최저 점수인 것 같아. 오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메프 39점이었어. 아, 그래. 야, 근데 이 키워드도 파란만장합니다. 유통, 야근, 성장, 갑질, 경직, 관료적, 군대, 낮은 연봉, 높은 업무 강동. 여기서 야, 좋은 거 하나 있다, 하나. 성장 하나 유통은 그 같이 중립적인 거고. 저는 진짜 리뷰를 한번 보니까 야, 우선 추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읽어주자. 자, 이분은 추천. 현직 입사 5년 차입니다. 조직적인 분위기는 기타 같은 직종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편이라 만족할 수 있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는 아, 그나마 여기 좀 부드럽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천하셨는데 10년 차십니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및 복지. 굿. 장점으로는 안정적 복지와 직원들의 친근한 업무 분위기가 장점. 단점으로는 다수 지방 점포로 인한 순환 근무 및 잦은 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은행이랑 비슷한가 봐요. 그러네. 자, 역시 추천입니다. 오늘은 추천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참아 비추천은. 이분 입사 11년차 퇴사하셨는데 추천합니다. 대기업입니다. 아, 그렇죠. 대기업이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분도 추천입니다. 근데 퇴사하셨어. 입사 3년차 롯데 쇼핑이 빡빡하나 나가면 활용될 팁을 많이 알게 된다. 이분은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깨닫는 약간 그런 것처럼 나가고 나서 아 이건 좋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현직이십니다. 4년차 추천하셨네요. 계속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뭐가? 무릎 꿇는 거? Let me introduce myself. I was born in 1985. My major is philosophy.